선호하시는 청취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계신 형제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시간 동안 방송을 맡아 진행하는 이영순 전도사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 은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세크라멘토 복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새벽 예수스를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 드립니다. 함께 하소서. 함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인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찬양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세크리멘토 한인 장로교회 성가대 합창이 들으겠습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세크리멘토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충배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와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청산하고 신학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장로교 합동 측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미국 훌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지혜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최초의 여러분께서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항상 이렇게 배울 때마다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항상 친절하시고요, 평안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부담 없이 목사님을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요새 굉장히 바쁘시죠? 예. 먼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 새해가 되어졌는데 새해 인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신년을 시작을 하면서 신년 부흥 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우리 황익춘 목사님을 모시고 어제부터 주일까지 귀한 말씀 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2003년도에는 한인장로교회에서요 이렇게 많은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가족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가족은 사모님과 그리고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딸로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있고요. 11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아들인데 10학년에 재학 중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굉장히 뵙는데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은 사실은 좀 늦게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서른 살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되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요. 또 우리 주혜종이 되시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에게 좀 간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그 집의 주인, 저희들이 그때 세를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저희 가정이 매우 어려운 아주 빈곤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그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무료로 저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희들 보고 교회 나가자고 주일날 되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국민학교 4학년 때쯤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 회장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 선배님께서 한번 저를 만나는 기회를 가졌는데 갑자기 저에게 예수를 영접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생각할 때라도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영접했냐고 하는 그 질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이제 예수를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선배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시기도 했지만 CCC라고 하는 그 서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럼 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선배님께서 그 당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가르쳐줬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접과 또 그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쭉 신앙을 따라서 제가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합동 측의 정석홍 목사님이라고 총회장님까지 하신 분인데,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주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어른들 다니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교회에 가서 사는 것이고, 또 교회 아니면 학교, 집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뭐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간증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그때 내가 앞으로 커서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 집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웠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소위 취업이 잘 되는 이공계 계통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론을 해서 전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서울에서 하수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도 했었고, 그러면서 조금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조금 방황하고 떠난 그런 경험도 저에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시간은 길지 않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가 갔다 오고 직장을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등학교 때 소원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그 부산에서, 부산 지하철 현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총 3년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늘 전화로 오면, 제가 이제 목사로 서원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계속해서 직장 생활 하면 안 된다, 빨리 이제 신학을 가야 된다, 뭐 늘 전화를 올 때마다 그런 대화를 저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하고 또 계속 직장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어느 날, 제가 그 건설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물론 여러 번 사고를 당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그런 그 사고를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이제 제가 감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하다가 그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약 한 지하 한 20m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흙을 갖다 붓고 있는 그런 야간 작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마침 그 한 20m 되는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흙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쿠션 때문에 아마 제가 죽지는 않았어요. 아마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었을 것이고, 또 잘못했으면은 그 차들이 계속 와서 흙을 부어서 제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흙더미 속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참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다른 것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제가 듣고 이제 3년 직장 생활을 제가 이제 종결하고 앞으로 이제 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만뒀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때 그만두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신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고 또 준비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여러분은요, 이렇게 사고를 있는 것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사고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 직장생활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 돈도 많이 벌고 또 회의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너는 내가 써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 선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래서 다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지혜병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신학 전서 저서로서 많이 알려진 박인선 목사님과하고 깊은 인연이 맺어진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박인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맺어졌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연은 아니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합동 측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현재 한국 교계의 합동 측에 계시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박인선 박사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신학은 뭐 자연스럽게 합동 측 신학을 가야 되는데 한 제가 신학을 입학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그 박인선 박사님은 총신대학의 대학원장 그리고 총신대학의 이제 쭉 뭐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시 차리게 됐어요.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름이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인데 제가 이미 그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왔을 때는 그 총신대학교 시험이 끝났더라고요. 끝났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이미 시험이 다 끝나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런 망설이는 가운데 제가 쭉 교회를 다녔던 모교회, 그것은 대전에 있는 중부장로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박인선 박사님이 통신대에서 나오셔서 세우신 합동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다 우리가 그 박 목사님의 제자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좋으니까 그쪽을 가라고 그래서 마침 거기는 아직 시험이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제가 상담을 하고 지도를 받고 합동신학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목사님은 지금 저를 그 인도해 주신 목사님은 지금도 대전에서 중부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고 제가 대전에 가면 꼭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그 신학전서로서요. 저희들이 참 많이 보고 은혜를 많이 끼치고요. 그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는 그럼 언제 신학교를 입학하셨습니까? 네, 저는 1986년 3월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셔가지고서 지금까지도 그 신학의 과정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86년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90년 10월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함과 또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두 군데 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1986년에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지금 서울 길동 사거리에 있는 세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3년 동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은곡교회, 봉천동에 있는 은곡교회에서 제가 또 전도사, 그 다음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목사 안수를 제가 받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통상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그 교회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사역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척을 좀 생각도 했어요. 개척도 생각을 해서 여러 군데 지역을 돌아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만 교회가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아직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목회를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미국 유학을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 아는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유학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인포메이션을 제가 얻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유학을 오게 됐죠. 그때가 이제 92년 4월입니다. 92년 4월에 유학을 오게 되어졌는데 휴스턴으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저희 서울에서 은곡교에서 같이 섬겼던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때 휴스턴에 계셨었습니다. 저보다 1년 앞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도 이렇게 교제가 좀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원에서 마침 또 제가 넣은 그 여러 가지 서류가 휴스턴 대학 랭귀지 과정에서 이렇게 오라고 허락이 됐다. 그래서 모르는데 아무데나 가는 것보다는 그쪽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믿고 92년 4월에 오게 됐습니다. 아, 92년 4월에 4월 29일 날 왔어요. 그 이듬해 아마 LA 폭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4월 29일 날 미국을 오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마침 또 그 앞에 있는 휴스턴 중앙장로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제일 가까웠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사하고 하니까 이왕 왔으니 저희 교회에서 청년회를 좀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정확히 됐었을 때 물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휴스턴 이 지역은 신학교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이런데 계속해서 여기 있기도 좀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좀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제가 나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목회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알칸사 리틀락입니다. 리틀락에서 알칸사 한인 제일 장로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때인데요. 아마 시작이 되고 한 3개월이 좀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집사님이 제가 있던 휴스턴 중앙 장로교회의 집사님하고 이제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 제가 있는 휴스턴 지역이 좀 장소가 크니까 혹시 목회자가 있느냐고 아마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연결이 돼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질문을 해봐서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40일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겠고 또 저도 목회지를 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제가 이제 알칸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알칸사에 간 것이 이제 93년 5월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년이죠. 92년 4월에 제가 왔으니까 93년 5월에 제가 이제 알칸사에 도착을 해서 알칸사 제일 장로교회를 담임하기 시작을 했고 만 9년 동안 한국의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9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9년 동안 이렇게 나이도 참 젊어 보이시는데 이렇게 목회 경험이 참 많으시네요. 아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신데요. 또 이렇게 한인 장로교회 부흥회 오셨는데요. 또 부흥회 오실 적에는 그 무슨 굉장히 사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몇 대째 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사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는 5대째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 목사님으로서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 계신 이두선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두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사크라멘토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분으로서요. 또 저희들에게 그냥 아주 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오실 적에는 그 교회가 그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은 뭐 이번에 목사님이 오실 때 50대 1로 목사님께서 그냥 당당하게 물리치고 오셨는데요. 거기에 그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시죠. 네. 특별한 사연은 뭐 없습니다. 없고 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미국을 와서 제가 휴스턴 중앙 장로교회를 간 것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고 은혜 가운데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또 뭐 알칸사도 제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셔서 저를 또 그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제가 이제 끝내고 LA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쉬고 있고 또 이제 목회 사역지를 찾고 있을 때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제가 신문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문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물론 그때도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지를 찾고 있는 때죠.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교회를 딱 그 청빙 신문을 보는 순간 아 여기는 내가 갈 교회다. 이런 마음에 참 확신과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참 편했어요. 편하고 야 이제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1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와서 한 50명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청원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절대로 여기 제가 어떤 실력이나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하셔서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 거기 있는 선배님들이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엠마로 가는 제자의 그 설교를 하셨다 그러시는데요. 그 감동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보통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어디 이렇게 청빙을 받아 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잘하는 그런 준비된 설교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2002년도인가요? 12월 8일 날 제가 여기 와서 첫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2주 전에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가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본문을 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준비된 설교를 갖고 가려고 했던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교회에서 본문을 줬으니까 그 본문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책 같은 것도 다 정리가 지금 돼서 지금 짐으로 이렇게 꾸려놓고 있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주석도 좀 보고 참고서적도 좀 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참 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과거에 설교도 했던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야, 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을 처음에 주셨는데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하려고 보니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와서 했다면 아마 이게 못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주야로 다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제가 그 말씀을 막 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예, 그 설교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신하기로는 이거를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혹은 내가 알아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 오셨고 또 행해야 될 설교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설교를 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신하기로는 이거를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혹은 내가 알아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 오셨고, 아멘. 또 행해야 될 설교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설교를 했고, 아멘.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확신이 이제 제가 갖게 된 거죠.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하도록 주신 교회이다. 아멘. 이렇게 제가 믿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네. 이게 감동 있게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제가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김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한 것보다도 벌써 이 기회를 택해 주셔서 오시게끔 하시, 그 성령님께서 원고도 작성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그 많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이렇게 오신 길을 오신 거로 제가 믿고요. 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지역에서야 말씀으로서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 왔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왔는데 이제는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의 그러면은 목회 방침과 그 비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건강한 교회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고요. 또 이렇게 베프 많은 교회들이, 있는 교회들이요,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과 비전과 그 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의 목회, 뭐,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철학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건강한 교회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제가 이제 그 알칸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에는 한 교민들이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부흥을 시키고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양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역의 특성상, 그래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할 때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봤을 때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50대, 세계에서 50대가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고, 근데 교회가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은 질적인 성장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문화라든가 크리스찬의 삶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는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또 질적인 성장만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또 성경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그 논문을 쓸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건강한 교회의 어떤 세부적인 지침들을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NCD라고 하는 그런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어요. NCD라고 하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교회 두 개, 또 한국 교회 두 개를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시카고의 밀로크릭 커뮤니티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이 서부에서 리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지금 리타이 하셨습니다만은 그 사랑의 교회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영기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 네. 거기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탐방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요약을 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해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한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 특성을. 그중에 이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첫째로는 영감 있는 예배. 아, 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와 전도를 하는 교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한 가지씩 봉사하는, 봉사가 있는 교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그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회 철학과 비전을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었다 보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거를 제가 못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또 여섯 가지 이렇게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살아있는 영감, 뭐 선교의 선교와 전도, 봉사 또 이렇게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훈련에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영성 있는 교회 정말 다 정말 그럴듯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이민 교회들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받는 것, 성도님들이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를요. 우리 이렇게 찬양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세크라멘토 한인장로교 성가대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찬양이요. 예. 그러니까 1999년도에 성가의 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정말 은혜스러워가지고 우리 방송국에서 종종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다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찾아드려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 말씀과 찬양으로 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주 찬양을 들어보니까 네. 너무나 그렇죠. 잘 아주 찬양을 드린 거예요. 네, 지금은 편찬해셔서 지금 계시지만은 그 김창숙 전도사님이요. 예. 님이 이렇게 진다고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하루속히 쾌유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 교회가 상처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처받는 그 성도님들이 어떤 것이 그 치유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추상적인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저희 교회가 좀 상처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생각이나 상상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대신 치유자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곧 주님이셔요.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도 제가 준비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만은 늘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치료가 되어지고 말씀은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들음으로써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기쁜 생활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감동될 만한 그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은지요. 예.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요. 네. 찾아와 주시는데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가 신비한 어떤 체험은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는 감동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감동이 저에게 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그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통한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자기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 덕목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요? 21세기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것, 이것도 주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 저분 같으면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다, 저분 같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러한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 뭐 이것이 21세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렸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선교의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이 지역사회 복음화입니다. 네.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 와서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영적 대각성 운동,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1년에 한번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래서 그 1년에 한 차례 정도 특별 전도 집회 혹은 뭐 간증 집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준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물론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 계획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지역사회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 자체 선교사 파송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물질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자체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선교의 비전도 계속 기도하고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주 안에서 그렇게 꿈과 비전이 많으실 줄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에 목사님의 계획과 아니면은 그 교회의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은 그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하나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금년 2004년도 저희들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평안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우선 평안하도록 서로 화평하도록 거기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그 신앙을 제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넘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목표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미라 하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쪼록 21세기의 그 비전과 꿈이 다 이루어지시고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고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선교의 사명 감당할 줄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쓰임받으시는 큰 종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사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충빈 목사님의 삶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백회소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도움을 주고자 간증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테이프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백회소서 담당자 이영순 증도사님께 연락을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916-424-8682, 916-424-8682입니다. 사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 성가대의 합창을 들으시면서 새롭게 하소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의해 가정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영순 증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